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. 윤아야, 너 뭐해? 집에서 요리도 안 해 하고 옷도 깨지도 안 해 뭐해 지금? 아유, 동생 밥도 해지도 안 해 하고 지금 뭐는 짓이라? 밥도 안 해 하고 뭐 했어? 아니 내 말도 좀 들으라고. 한잔 또 세지도 안 했는데 왜 그래? 아니 내 말도 좀 들어보라고 제발. 너는 큰 언니니까 좀 도와주지. 아마 왜 그래? 맨날 이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. 맨날 큰 언니 큰 언니. 그거 나오고 다 알아서 그래 결론은? 아니야. 아니, 너는 뭐 그래도 아니야. 맨날 엄마가 그래도 생겼잖아. 동생 좀 도와봐야지. 엄마 얼마나 힘든데.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러운지 평소 같지 않게 엄마에게 대들고 말았습니다. 지친 하루 끝에 유나에게 큰 소리를 친 엄마도 금방 후회를 합니다. 항상 유나가 기대하고 믿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에 화났네 하면 또 윤아한테 많이 화났네요. 그래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 마 했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몰랐겠어요 저도. 힘들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왔는데 가끔은 이런 속마음을 몰라주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합니다. 제가 첫째니까 다 알 거라는 거랑 제가 첫째니까 동생들을 잘 챙길 거라는 거. 근데 솔직히 네 명이면 제가 다 챙겨도 버겁잖아요. 이런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유나는 고작 15살입니다.